87쪽에는 이제 고전문법의 표기 종합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자,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88번.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자, 이건 지금 이 종성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성 17, 중성 11. 근데 자, 세종대왕께서도 이 종성이라는 것은 따로 이 제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럼 따로 이 제정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미 초성 만들었잖아. 그걸 종성에 다시 쓴다는 규정이거든요. 자, 이 규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종성 부용 초성이라 그래요. 자, 다시. 그러면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이 만들지를 말고, 자, 종성은 다시 부쓸용, 무엇을 초성을 그랬단 말이야. 응? 우리 현대국어도 초성 갖다가 종성 다 쓰고 있잖아, 우리가. 자, 그래서 17자를 다 쓰자는 이 원리거든요. 근데 사실 보게 되면은 다 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히읗과 네, 히읗 이 두 글자는 사용된 용례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15세기의 표기 원리라는 것은 표음적 표기야, 표의적 표기야. 표음적 표기잖아. 소리 나는 대로잖아. 그런데 얘는 표의적 표기거든요. 받침을 다 밝히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15세기의 일반적 표기 원칙에는 어긋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루 쓰지 못하고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실험하는 과정에서만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 자, 실용성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헌 둘 그랬을 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용비어천가하고 딱 이 두 권밖에 사용이 안 돼요. 자, 그리고는 바로 15세기의 표음적 표기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팔종성 가정용이라고 하는데, 그치? 바로 팔종성으로 바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15세기의 일반적인 표기법에 있을 때는 받침은 팔종성이 돼야 되는 거야. 조금 실험 과정만 나왔던 것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1933년 조선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면서 이게 다시 한번 복원이 됐지만 말이지. 자, 그때 자, 팔종성 한번 불러보세요. 자, 기어, 니은, 기긋, 리음,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이렇게 인형이 되겠죠. 됩니까? 네. 그런데 이 월인 천강지곡은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되겠어? 용비어 천강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 그럼 더 쉽게 종성부용 초성의 규정을 엿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그때는 받침에 딱 네 가지 받침이 존재하는 거를 봐. 뭔가 받침 가지고 보는 거야. 그 네 가지 받침은 용비어 천가 아니면 현대국어니까요. 자, 그 네 가지 받침이 뭐? 지읒, 치읒, 티읒, 피읒이야. 이 받침이 있는 건가 봐. 그럼 거기에, 자, 지금 용비어 천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곧 교코할 때 지읒 받침이죠. 깊고 할 때 피읒 받침이죠. 높고 피읒 받침이죠. 이해됩니까? 그거 보면 돼요, 그거 보면. 자, 그래서, 요렇게,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팔종성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대표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읒, 치읒의 모습은 뭘로 바뀌겠습니까? 시옷으로. 자, 티읒의 모습은 디귿으로, 피읒은
네, 비입으로. 이게 지금 팔종성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다시 디귿의 모습을 시옷으로 통합하는 건 그건 칠종성에 대한 얘기고 이제. 그래서 원래 종성 규정의 흐름은 종성 부용 초성, 팔종성, 칠종성, 종성 부용 초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488번에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네, 자 2번입니다. 다음에 자 489번의 형태는 뭐냐면. 자, 통합적인 문제니까. 자, 그래서 이 표기법의 원리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돼요? 종성 부용 초성과 팔종성 있죠? 이 특징 기억하세요. 다음에 자, 489번은 뭐냐? 우리 16세기. 16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문헌인데 그 문헌에 대한 의미 하나 꼭 기억했어요. 우리 훈민정음 3대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그죠? 자, 바로 최세진이 만들었다는 훈몽잡이란 문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훈몽잡에는 이 최세진은 중종 때 최고의 통역관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문헌이 나왔던 것은 중종 22년이면은 서기는 1527년이에요. 16세기 초에 대표적인 문헌이 됩니다. 그때 이 훈몽잡이라는 문헌이 무엇인가? 자, 그것부터 기억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어린 학생들이 유교의 경전을 읽으려면은 한자를 알아야 하잖아. 그러면 처음에 한자에 대한 교습서가 뭐였겠어? 천자문이었잖아. 근데 한자 천자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유교의 경전을 읽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훈몽잡이는 거의 3배 정도가 돼요. 3360여자가 되거든요. 천자문을 보완한 어린이용 한자 학습서. 됐어? 이것이 바로 훈몽잡이에요. 그러면 훈몽잡이에서 자, 어린이들의 한자 학습을 위한 교습서로서 최세진이 1527년에 편찬을 했다. 이해됐어요? 맞잖아요. 자, 다음에 모음어계 수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이 시기가 뭔가 봐봐요. 지금 1527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훈민정음에서 몇 자 만들었었어요? 28자요. 그러면, 자, 초성과 중성. 여기가 17, 여기가 지금 11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16세기 초다 보니까 17자 중에서 한 글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훈몽자에는 27자가 되거든요. 그것은 초성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여린잉이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거 16이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모음의 수는 당연히 11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초성에만 쓰이는 것은 여덟 아니 잠깐 봐요. 지금 16이잖아 16. 그래서 이 16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우선 예를 말하면 팔종성 있지 팔종성. 그럼 팔종성은 초성에 초성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초성 갖다 지금 종성 쓴 거라니까요. 그래서 같은 팔종성을 쓰고 있는데 요걸 훈몽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말을. 그래서 팔종성은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는 8자다. 팔종성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16 중에서 지금 이게 팔종성이잖아요. 요거.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 여덟 글자는 뭐가 돼야 돼? 초성이밖에 쓸 수가 없는 거잖아 이제. 그래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는 게 8자하고 초성에만 쓴 8자. 그래서 초성 도경팔자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는 6자가 나와 있었지, 그지? 3번 틀렸네.
자, 그리고 언문 자문은 훈민정음 28자 중에서 여린 이응이 빠진 27자를 보이고 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이 훈봉자배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특징 중에 하나가 자 27자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글에 대한 명칭 있잖아요. 명칭. 그러면 그 이전이었다면은 언문 또는 암클하고 비하시겠거든요. 근데 반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 나타난 문헌이 뭐예요? 그게 바로 훈봉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붙였느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고요. 다만 반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 나온 문헌이죠. 다음에 하나 더. 특히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자모의 순서나 명칭의 근거를 처음 제시한 문헌이었는데 이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오늘날과 유사냐 동일이냐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사하게 처음 제시했다는 것이지 동일은 아니야. 우리 현대 쓰고 있는 거하고 동일한 건 언제 했어요? 1933년부터야, 이거? 그거 좀 주의를 해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490번. 자, 이제 표기법에 대한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거기에, 490번에, 자, 보기 원리가 뭔가 볼래요? 그래서 이제 표음적 표기하고 표의적 표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음 이주의 표기 그랬을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응? 15세기의 표음적 표기. 자, 우선 여기 됐듯이. 팔종성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가 체연의 조사, 어간의 어미, 어근의 접사를 붙인다 하더라도 어원을 밝혀 적느냐, 밝히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밝혀 적는 것은 끊어 적기, 분철 그러고요. 밝히지 않는다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연철이라고 그래요. 이어 적기. 예. 자, 그러면 좀 중세 국어의 표기법은 네, 표음적 표기고요. 자, 그 이어 적기입니다. 연철입니다. 그럼 연철이 아닌 걸 고르세요. 자, 깊은. 그럼 이것이 바로 만약에 끊어 적기라면 어떻게 적었어야 돼요? 체연에, 어간에, 어미 이렇게 밝히는 것을 분철이라고 그래. 근데 이걸 밝히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이걸 연철이라고 그런 거고, 이걸. 자, 다음에 바람에, 우리 현대라면 바람, 애로 적었겠죠? 자, 연철입니다. 다음 장기판, 원래 들어간다면 지금 이런 구조거든요. 그럼 연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야 할 거 아니야? 장기파, 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또 써놨지 이렇게? 요것은 거듭적기, 혼철이라고 그래. 요건 근거가 아니야. 그럼 답은 3번. 자, 발알 플러스 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발알 애가 아니라 바라 레로 돼 있지? 자, 그래서 지금 490번은 연철이 아닌 걸 골라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자, 491번의 형태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이 유사 표기를 구별하시오. 아무래도 중세의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묻는 것이 뭐겠어요? 현대 풀이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세기 때는 구계마라든지, 또 뭐 전설모마, 원수모마, 이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교타와 조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구계마가 없으니까 조타는 조타? 졸호입니다. 교타가. 하지만 우리 현대 조타는 깨끗하다예요. 다음,
디다가 있고 지다가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디다가 우리 현대 떨어지다 떨어지다. 디다는 떨어지다고, 그죠? 지다는 짊어지다거든요. 네. 자, 2번은 위아래가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름과 여름. 자, 우리 이제 저기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디 밑에 보면은 용비어천과 이장이 되나요? 고티오코 여름 하나니, 그지? 그러니까 여름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거? 열다에, 열다에 명사와 전미사 쓴 거야 이거. 자, 그리고 연철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한테 묻는 것은 뭐겠어요? 이 여름을 우리 지금 현대의 계절의 여름으로 좀 착각하라. 이 문제 아니겠어? 그러니까 열다에서 파생된 명사이기 때문에 이 여름은 뭐야 돼? 열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계절 했을 때는 뭐가 돼야 돼요? 그때는 여름이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유사표 유별. 그래서 여름은 우리 계절의 여름이 되는 거고 여름은 열매였습니다. 다음에 이 당시에는 단 모모가 없으니까 소할 때는 연모죠. 연모 쉽게 말해. 됐어요? 쇼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음매하는 소가 되는 거고요. 자, 유사표 유의하시고 다음에 490 자, 2번 이건 뭐냐면은 지금 용비어천과 이장을 갖다 놓고 네, 표기 종합을 물어봤는데 자 기역에는 주격 조사와 만나 형태가 변한 명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형태가 변한 것은 맞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남, 간 그랬을 때 우리 현대는 뭐가 돼요? 나무, 는이잖아요. 나무, 는. 그러면 그때 는은 주격이 아니고 뭐라고? 보조사잖아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 단독형이 나무였었거든요.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보조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얘가 모음이 탈락이 되고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받침으로. 그리고 뒤에 이 기역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었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주격 조사를 만난 게 아니라 은든 이건 뭐였어? 보조사야. 그게 틀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국어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지금 이 구조잖아요. 이 구조.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이제 설명해 볼까요? 니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당시의 표기법에는 어긋난다. 그럼 니은의 모습에 지읒받침이잖아요. 그럼 뭐였어요? 종성부용 초성이잖아요. 그럼 종성부용 초성은 표음적 표기다, 표의적 표기다. 그러니까 표음적 표기니까 15세기에 일반적인 경우는 표음적 표기잖아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하자. 표음적 표기의 특징하게 되면은 딱 두 가지. 뭐하고 뭐? 팔종성과 연철. 여기서 표음적 표기하게 되면은 종성부형 초성과 분철. 됐습니까? 네. 딱 두 가지 지금 기억하면 되겠죠. 다음에, 디귿. 가말에 그랬습니다. 현대의 명사, 가물에 옛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됩니까? 자, 이건 뭐가? 우리 현대국어라면은, 자, 가뭄하고, 자, 복수표준어. 아, 뭐, 복수잖아. 근데, 이 가물을 15세기 때 어떻게 썼다고요? 아,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가뭄에도 아니 그치 이렇게 되겠지. 자, 맞고요. 다음에 내희 했을 때 조사가 생략되었다면
내로 쓰였을 것이다. 이해 됩니까? 예. 아까 우리 축적 있잖아. 축격. 받침이 없다 하더라도 앞에가 이목일 때는 뭐였어요? 쓸 수 없다며요. 그러니까 제로 주격이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썼다고 말이겠지.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자, 다섯 번째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응?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응? 자, 15세기의 국어의 특질. 응? 또, 16세기. 다음에, 주로 17세기 이후. 그죠? 그리고는 1933년 현대. 딱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먼저. 중세 국어의 특징 그랬습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에 중세 했을 때는 주로 몇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15세기를 좁은 의미의 중세라. 물론 16세도 중세가 되지만은. 자, 그런데 16세기는 16세기로 따로 줍니다. 따로 주니까 그냥 좁은의 중세라고 했을 때는. 그치? 자, 15세기를 말해요. 자, 글을 통해서 자, 표기법의 특징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한, 그러니까 아까 교타하고 조타가 있었지, 그지? 그럼 교타, 이것이 우리 현대어 졸호니까. 자, 그 다음에 기푸니, 말싸미. 자, 이걸 통해서, 자, 우리 중세국어의 특징 설명. 아니, 좀, 기본 형태를 밝히려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다. 맞아, 틀려? 맞잖아. 아니, 표기를 밝혔다면은, 아, 이렇게 쓰겠어야지, 이렇게 쓰야지. 그래서 지금 1번이 맞아. 그럼 1번의 형태는 지금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치? 자, 그러니까 1번이 맞는 얘기죠. 자, 그럼 나머지. 수비드겨 날로 숨에, 그러니까 쉽게 익혀서 날마 사용하였을 때, 명사형음이, 음이,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이건 좀 어려운 건데요.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음과 기가, 명사형 전성음이와 명사와 전미사의 특징을 둘 다 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명사형과 파생명사 그랬잖아. 그지? 그때, 우리 15세기 때는요, 이 명사형 전성음이하고, 명사와 전미사가 구별됐었어요. 네, 그걸 물었던 건데, 참고만 합시다, 참고만.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명사형 전성음이는 양성에는 옴, 음성에는 움을 썼습니다. 입에서 명사와 전미사는 양성에서는 암, 음성에서는 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름이 아니라 여름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기에 자, 이 쓰다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쓰다 모습은 문맥적 의미가 사용하다라는 동사겠죠, 그죠? 그럼 이게 명사형 했을 때는 보세요. 우를 써야 되죠, 이렇게. 이게 파생명사였다면은
이렇게 썼겠죠. 근데 날로 스메야 수메야 수메잖아 봐봐. 그러니까 명사형 어미가 음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 틀린 거예요. 자, 다음 3번에 세존 말을 듣잡고 했을 때 그 잡은 아까 했던 거 주체 높임이었어 객체 높임이었어? 객체 높임이었잖아. 주체 높임은 시, 샤였잖아. 자, 그래서 틀렸던 거고. 다음, 내희 이르 할 때. 이때는 주격 조사가 희가 아니라 뭐예요? 이잖아, 이. 오케이? 자, 틀렸고. 그래서 맞게 설명했던 것은, 자, 1번. 자, 다시 한 번, 494페이지, 4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용기어천가 2장이니까, 어? 2장이니까. 자, 이어적기가 저 용기였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어적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연철이요. 그래서 깊은 바람에 또 여름, 샘이 깊은 물은 가마에 많이 있네요. 그죠? 바로 연철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몸조화가 잘 지키지 않았다? 뭔 소리야. 자, 그러면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이게 용기어천가 2장이니까요. 그치?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는 현상이 몸조화예요. 그러니까 어간에 어미 붙이더라도 음성이니까 운 쓰는 거고 한 단어에서 양성 양성 그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양성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 모음 조화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철저하게 15세기 때 그러다가 이 모음 조화가 파괴되기 시작했던 것은 16세기 중반부터예요. 자, 그리고 모음조화가 급속도로 문란됐던 거 일대가 있거든요. 그죠? 그때는 주로 이제 17세기 후반, 주로 18세기예요. 그래서 모음조화 파괴 시작 또는 모음조화 문란 그랬을 때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어떤 모음이 없어지면서 지금 이게 혼란되거든요. 어떤 모음이었을까요? 바로 아레아입니다. 아레아. 그래서 15세기 때는 아레아가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모음조화는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아레아 음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은 16세기 중반이고 아레아 음가가 완전 소멸됐던 것은 18세기야. 그래서 18세기 때 모음조화 문란의 주 원인이 뭘까요? 했다면 그때는 모음조화 문란 됐습니까? 아레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용기어천가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가는 몇 세기 때문에 왔어요? 16세기 후반이었어요. 네, 여기서는 주격 이 형태 하나뿐입니다. 자,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방점이라는 거 있지? 방점. 글자 왼쪽에다 점 찍는 거. 그리고 역시 방점이 소멸된 것은 임난 직후라고 합니다. 네, 임진한 직후에 방점 소멸되기 때문에 당연히 방점도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496번 다시 볼까요? 그 493번하고 비슷해요, 문제가. 나라 해 불이 깊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잖아. 지금 기억은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연철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493번은 적절한 것은 그랬고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잖아 이제. 그럼 바꾼 건데 뭐. 다음 교한 파티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 자, 니은 이 시기는 구계음화 현상이 15세기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몇 세기요? 18세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 15세기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다면 조한이 아니라 조한 그려야 되는 거죠. 펴디가 아니라 펴지 그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구개음화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명사형음이 앞에서는 뭐라고 써? 음에서 틀렸잖아, 이제. 여기서 명사형음이 맞습니까? 숨에. 예. 다음에 희가 아니라 뭐라고 썼어요? 이에요. 자, 같은 문제였다고 썼어요. 자,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497번의 형태는 조금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인데 같은 문제야, 이게. 같은 문제. 자, 이제는 이 자료가 간행된 그랬거든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니까 석보 상절하고 나와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세종대왕께서 세종대왕이 그 아내였던 소나무 심씨가 아내가 먼저 죽어요. 자기가 왕이 안 됐더라면, 그치? 어쩌면 아내는 죽지 않아도 가능했을지 모르지. 그래서 여하튼 아내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에게 중국의 불경을 하나 번역을 시켰어요. 석가보라고 하는 석가 일대기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억불 숭유의 국실가 됐던 유학자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만은. 그치? 여하튼 간에 그때 석가보를 번역했던 그 문헌이 뭐야? 그것이, 네, 석보 상절이에요. 그 석보 상절을 아버지께 갖다 드리니까 아버지 세종대왕이, 예, 넓게 본다면은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실험할 목적이었고, 좁게 본다면 죽은 아내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네,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십니다. 그 작품이 월인 천강지곡입니다. 그래서 월인 천강지곡은 이 석보상제를 모델로 만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5세기. 그러니까 정확한 연대를 몰라도 돼요. 자, 15세기 문헌이다. 자, 그러면은, 가장 옳지 않는 거, 외와 위가 단모음화된 시기였다. 1번 틀렸어요. 이건 몇 세기였을까요? 18세기였어요. 자, 요거 잠깐만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거니까,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나머지는 좀 읽어주시고요. 요렇게요. 그래서 단모음 체계의 변천 그랬을 때, 자, 우리 15세기의 단모음. 그럼 우리 15세기의 단모음은 몇 모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외우면 까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5세기하고 현대 이랬으면 좋은데, 한 단계를 더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15세기의 단모음은 7모음입니다. 7모음이라는 것은 기본자 플러스 초출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레아의 오아우어. 됐어요? 7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이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이런다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현대국어의 총 모음 개수가 몇 개라고 썼어야 돼? 21개잖아요. 그리고 단모음은 10개였잖아. 그럼 이 중에 오면서 18세기 때 이 아레아가 소멸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남은 것이 6개가 되어야 되잖아, 이렇게 6개가. 근데 현대는 오히려 단모음 개수가 4개가 더 늘어버렸잖아, 이건지. 10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바로 이 4개의 정체가 뭐냐 그랬잖아요. 이것은 현대국에 따로 제정한 게 아니라 중세국어에서는 이중 모음이었던 소리가 현대 뭘로 바뀌었다고? 단모음으로 바뀌었다고. 그때 그 네 가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자, 다시 봐봐.
우리 초출자가 오아우어거든, 그지? 어. 그럼 오아우어 뒤에다가 이 모음을 걷던 소리들. 자, 불러, 이제. 오이, 아이, 우이, 어이. 이렇게. 이건 중세 이중 모음, 현대 단모음. 됐니? 네. 그래서 15세기하고 현대를 말한다면 이렇게 네 가지를 외우는 거잖아. 그지? 어. 그런데 문제는 이 네 가지가 한 시기에 단모음이 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이제 응용을 합니다. 자, 15세기 중세는 7모음 체계다. 응? 그렇다면 18세기, 우리가 근대라고 그래요. 근대. 응. 그러면 18세기의 단모음 몇 모음이었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걸 한 단계 더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응. 여기는 지금 10모음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18세기의 단모음 체계는, 자, 하나 더 외우나, 8모음 체계라고 합니다. 8모음. 그러면 똑같이 봐봐요. 여기서 아리아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개수로 보면은 지금 6모음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6모음이. 그런데 8모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네요. 또 18세기하고 현대를 보게 되면은 얘가 8모음인데 여기 10모음으로서 역시 이제 됐나? 아. 그래서 잠깐만. 그게 왜 위 있죠? 그게 단 모음이 된 시기는 18세기 아니라 현대입니다. 현대. 현대. 자, 그럼 여기가 둘, 그러니까 둘이잖아요. 그치? 자, 먼저 된 거 있습니다. 아이 애와 어이 애가 먼저 됐어요. 이게 18세기 때. 그리고 현대에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외와 위가 나중에 된 겁니다. 나중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5세기 문헌인데 외와 위가 단모한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일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합용병서와 각자병서가 쓰였던 시기다. 아까 병서법 기억나죠? 좋아요. 주격수와 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가는 몇 세기 때? 16세기 후반이야. 15세기 때는 당연히 가가 없었겠죠. 다음, 모음조화 현상이 현대보다 철저하게,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였다. 이해 됐지? 그리고 모음조화 물러날 땐 역시 18세기 이렇게 나가야 되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498번입니다. 띄어쓰기는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제 우리 현 표준어 있잖아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표준어라고 하는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이때였었어요. 우리 조선어학회의 자, 조선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있죠? 이 특징에서 제시할 거,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자, 지금부터 다섯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다섯 가지. 자, 첫 번째는, 표기 원칙이 바뀌었어, 이제. 15세기 표기했을 때. 그럼 15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표음적 표기. 근데 우리 현대는? 아, 그거 기억해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총칙 제1항. 표준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됐지? 그래서 회의적 표기라는 것을 제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우리 표음적 표기가 연철이었다면 표의적 표기는 이제 분철이 되는데요. 또 하나가 표의적 표기의 특징이 뭐였었지?
아, 총성부용 초성. 이해돼요? 그래서 용비어 천과 월인 천강 지곡에 실험 과정에서 사용되다가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표의적표로 가다 보니까 종성, 부용, 초성의 규정을 부활시켰어요. 이해돼요? 부활시켰어요. 자, 다음에. 자, 세 번째. 15세기 문헌에서는 띄어쓰기가 없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거 하려고, 응? 띄어쓰기라고 하는, 띄어쓰기 규정을 신설한 것이 33년이에요. 그 이제는 없습니다. 띄어쓰기가. 자, 다음에 네 번째. 모음체계에서, 모음체계에서 음가도 없었던 놈이 그냥 모양은 남아 돌아다녔었어. 그래서 아예 모음체계에서 뭘 없애버렸어요? 아레아요. 그래서 이 아리아를 완전히 모음체계에서 삭제를 해버린 것이 1933년이에요. 이게 됩니까, 이제? 예.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자. 다음에 주격조사 가는 고대 국어서부터 등, 그러니까 지금 1번이 맞네, 그럼. 그죠? 네, 1번이 맞네요. 자, 2번은 틀렸죠? 계속 같은 말이잖아, 봐요. 고대 두고부터 어디 가가 있어요. 다음에, 아리아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뭔 소리야. 33년 때까지 쓰였다니까요. 그러다가 아직 문헌에서 완전 삭제를 해버린 것이 띄었다니까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비읍순경음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쌍비읍으로 바뀌었어요? 뭔 소리야. 비읍 불규칙인데. 오나, 우로 바뀌게 됩니다.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어의 역사에 대한 부분도 네,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어학적인 글인데, 자, 90페이지. 이 어학적인 글에서는 자, 나머지 지문들은 다 몰라도 거기 있는 세 가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 그래서 어학적인 글에서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뭐였었어요? 요거. 소위 말은 나란 말싸미 그거 말이야. 자. 먼저, 자, 그 문제 다 풀어볼게요. 자, 세종의 어지 부분. 자, 500번입니다. 훈민정음 언해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해례본 중에, 한문본인 해례본 중에서, 세종께서 만들었던 예의 부분만을 국문으로 번역했던 부분인데, 그 첫머리가 바로 세종의 어지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자, 1번에, 자, 보기는, 옳은 겁니까? 네, 보기는 한 문장이다. 틀렸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 문장이다, 몇 문장이다 보려면 이건 뭘 찾아야 돼요? 아니, 그 당시에, 띄어쓰기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문장부 마침표가 있었겠어요? 쉼표가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책에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띄어 써놓고, 현대처럼 어떻게 돼? 쉼표나 마침표 찍어주고 이렇게 하잖아, 지금. 이건 없어. 그러면은, 자, 종결, 어미를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현대란 뭐예요, 이거?
뭐뭐 했다. 응? 다야 다. 근데 15세기 때는 라야. 응? 자, 그럼 거기에 어디로 끊어볼까? 못할 놈이 하니라. 끊어. 못할, 우리말 놈은 못할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 일을 위하여.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종결음이 이걸 통해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몇 개의 문장이 돼야 돼요? 두 개의 문장입니다. 두 개의 문장. 그 틀린 거예요. 자,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뜻풀이인데요. 응? 뜻풀이. 예. 그래서 원문인 이제 한자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 실어를, 응? 여러분들이 현대 국어처럼 싯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싯다가 아니라 이 실어는 능이 하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원문에서는 실어가, 이게 지금 실을 제자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실어는 이렇게 얻을 덕자를 쓰는 거예요. 싯다가 아니라 능이 그랬으니까요. 자, 2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밑줄 친. 밑줄 빠졌냐? 그러니까 내 일을 위하여. 자, 내 밑줄. 실어 밑줄. 다 빠졌네요. 자, 실어하고 내 밑줄하고요. 세종대왕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뭐, 그렇지요, 당연히. 내 일을 위하여 했으니까요. 자, 3번이고요. 아와 아리아는 발음은 같지만 단어를 구별하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단어를 구별하게 사용한 것은 맞아요. 그죠? 하지만 아레아와 아가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아레아 형태는 주로 아와 오의 중간음 찍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달라. 전혀.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501번. 네. 나란 말싸미 그랬을 때 바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중세 높임이었지만 현대는 낮춤이다. 에헤이, 틀렸잖아 벌써 1번이. 그럼 나 이 1번은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차라리. 네. 내가 저 수업 시간에 이 세종의 어지라는 이 지문을 갖다 놓게 되면은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음이 변화에 유형하고 나왔을 때, 자, 우리 음이로 나왔었잖아요. 본래보다 음이가 확장이 된 경우냐, 음이가 축소가 된 경우냐, 음이가 이동이 된 경우냐, 이 세 가지 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지문에서 이 음이 변화와 관련될 수 있는 단어는 딱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제 아예 문제를 풀 때 공식처럼 머릿속에 튀어나와버려야 돼, 이제는 이거는. 자, 확장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일반화라고 그랬고, 축소를 특수화라고 그랬고, 이동을 어의전성 이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주의할 점이 이 지문에서는 확장은 없어요. 확장은 없어요. 근데 확장이라고 착각한 것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확장이 아니야. 말씀 뭐가 돼야 돼요? 의미의 이동입니다. 이동.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은 높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예사말이야. 예사말. 자, 그런데 현대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현대 명사 중에서 높임과 낮춤에
두루 쓰이는 명사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자꾸, 아니 이게 확장이 되려면 예사, 현대에도 예사말의 의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예사말의 이 의미가 더해져야 한 거 아니냐고. 그게 확장인데. 우리 현대의 말씀이라는 것이 말이라는 예사말이 의미가 있어? 없잖아요, 그럼. 됐지? 확장 아니야. 예. 자, 의미 이동 꼭 암기해놔, 이거. 자, 그 다음에 축소했을 때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어떤 거요? 못할 놈이 아니라. 자, 이때 놈 했을 때는 자, 우리가 이 놈자인데 이때 당시 놈은 사람이야, 그냥 예사말이 사람, 사람.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못할 사람이 많다. 그런데 현대 왔을 때 놈은 여자한테는 놈을 안 쓰잖아요. 남자한테만 쓰잖아요. 이제 남자 중에서도 비속어 됐어요? 쓰이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버렸겠죠. 그때 여러분들 어의전성 이 세 가지 꼭 외워놔요. 세 가지. 자, 말씀 두 번째가 늘 나오는 문제. 해서 어린 백성이 느리고저 골빼이셔도 했을 때 어린은 나이가 어리다가 아니라 어리석답니다. 어리석다. 이 현대 나이가 어리다로. 또 자, 내 일을 위하여 어엿비녀겨. 그지? 이것도 예쁘다가 아니라 이때 당시는 가련하다, 불쌍하답니다. 이 현대 얼굴이 예쁘다. 이렇게 된 거니까요.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은 1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조사했음인데 중직애 할 때 애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 현대로 본다면 애가 뭐가 돼야 돼요? 서울에, 인천에 처소 부사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처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뭐라고 했어, 아까 내가? 비교라고요. 비교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과 달라서 그런 거야. 자, 애는 처수가 아니라, 네, 비교입니다. 다음에, 달아 했을 때, 자, 이거 잠깐 봐요. 이때 당시는, 달아다예요. 달하다. 근데 우리 현대는요, 다르다죠. 그 뒤에 이렇게 동일하게 모음에 어미를 붙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 아래아가 탈락이 되고요. 여기도 으가 탈락이 되고요. 우리 현대. 근데 15세기 때는 어떻게 썼다고요? 이렇게 썼어요. 이때는 규칙이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현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리을, 리을. 현대는 르 불규칙입니다. 구분 되겠습니까? 네. 자, 다음에 자, 4번 형태. 사마띠 아니할세. 그러니까 불상 유통할세. 그 말이거든. 그럼 사마띠는 현대 의미라면 통하다야, 통하다. 근데 현대 삼았다란 말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얘는 삼회로지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원래 그 세종의 어지라고 하는 이 부분의 형태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온 겁니다. 국문은 그래서 언해본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본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세조 5년인 1459년입니다.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하고 시작하는데 가장 쉽게 이 문헌이 세종 사후에 나왔다는 근거가 뭐냐? 답이 보였어요. 세종. 우리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세종의 어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어학적인 글에서 두 번째 용비어천가하고 세 번째 네, 두시원에 있죠? 자, 이것도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쉬었다 갈게요.